네, 단조의 세컨드리 도면 코드의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A 마이너 키를 기준으로 했고요. 이렇게 단조의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를 미리 적어놓고 3도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음에서부터의 단삼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, 여기 플랫이 붙었다고 여기다 무조건 플랫을 붙이는 건 아니죠. 뭐 아직까지 이게 헷갈리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여기 윗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먼저 사용해 볼수 있는 코드 스케일이고, 그 다음에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랫줄에다가 적어놨습니다. 필기된 거를 확인해 보시고, 그럼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